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취임 후 12번째로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후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방한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민간인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기소나 불기소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등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